여러분 안녕하세요. 막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. 겨울왕국 보러 왔습니다. 애플워치 시리즈 5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쓰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늦었어요. 빨리 가야 됩니다. 평소에 미리 알림 기능 많이 쓰실 텐데요. 미리 알림에다가 캡처한 사진 같은 걸 넣어두시면은 워치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되게 편합니다. 아이맥스 2 hours later 재밌었어요. 원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 기술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한 그래픽이 역시 안경이 좀 눈에 쫑기는 것 눌러주세요. 눌렀어요. 눌렀어요? 네. 제가 애플워치에서 가장 좋아하고 자주 쓰는 거는 역시 애플워치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아하는데 돌리면은 화각도 바뀌어요. 여기 초광각에서 애플워치를 돌리면은 이렇게 일반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초광각 미션 클리어 미션 근처에서 일하는 후배를 지금 만나야 되는데 바로 답장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카톡 왔거든요. 입구 옆에 있다. 안녕하세요. 아 영상이에요? 영상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밥이나 먹으러 가죠. 네, 드시러 가시죠. 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. 아메리칸 스타일. 와. 오, 김 나는 거 봐. 맛있습니까? 미국보다 맛있어요.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아, 예, 아닙니다. 밥도 사주셨는데. 아니, 커피 정도야. 이런 건 편집 안 함. 하얀색 줄도 괜찮지 않아요? 어, 예뻐요. 그리고 형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? 쓰다 보면은 약간 더 질리기도 하고. 짜잔. 요런 줄인데. 카키 스포츠 루프. 제가 스포츠 루프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. 요번에는 요 카키 스포츠 루프. 투톤이에요. 어. 뜯어주시죠. 어, 제가요? 네. 투스피드로. 이럴 수가. 오. 근데 진짜 애플은 포장이 항상 미쳤어요. 아, 이쁘죠. 눈독 들이고 있던 요 줄입니다. 한번 줄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장난 아닌 거라. 아, 줄질이 또 재미라. 느낌이 아예 달라지네. 완전 달라져요. 네. 요런 느낌. 아, 이래서 두 컬러구나. 이렇게 남색 톤이 있다가 붙이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이 약간 다 중간에 한 번씩 섞여서 나오는. 이쁩니다. 괜찮죠? 네. 짜잔. 후배도 일하러 가고 이제 1시가 됐습니다. 다음 일은 1시간 걷는 거. 시리아 걷기 운동 오늘의 목표 1시간 걷기. 3, 2, 1 고! 운동을 할 때도 이 시리즈 5는 계속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. 들게 되면은 자세하게 나오고 이제 1시간 동안 걸을 겁니다. 네, 지금 운동 켜진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골목은 또 처음 들어와갖고 아시겠지만 애플 지도가 좋지 않죠.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특정 역을 이렇게 찍어서 간다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됩니다.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한남역까지 가는 길 알려줘. 어, 됐습니다. 이렇게 지금 한남역까지 가는 길 운동 모드 켜놓은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어디 찾아가는 거 이런 거. 이 시리즈 5는 나침반 기능으로 인해서 내비게이션의 방향도 같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워치 길찾기가 생각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쓸만해졌어요. 날씨 같은 거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. 사실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하면 되는데 요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냥 불러서 합니다. 시리아 오늘 날씨 어때? 16도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점심시간 때 딱 걷기 좋은 것 같아요.
지금 운동은 26분 정도 됐습니다. 26분 정도. 이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운동 중이 되더라도 중간중간마다 톡톡톡 하면서 이제 진동으로 알려주죠. 꺾어야 될 때 꺾어라, 이쪽으로 가라고 톡톡톡 하고 안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운동 중이랑 지도를 같이 쓰면 편해요. 이태원역 이렇게 돌리면은 더 자세하게 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43분 정도 걷고 있고요. 운동이 좀 되고 있는데 경로를 좀 바꿔볼게요. 시리아 경로 변경. 한강진역 안내를 종료하고 새로운 경로로 갈래? 라고 이렇게 중간에 안내도 바꿔서 갈 수가 있습니다. 무사히 한강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. 더 걸어서 지금은 59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. 와, 아침부터 움직이고 빨빨거리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. 사실 시계라는 게 항상 떠 있는 게 맞는 거니까 그 본래의 그 목적에 좀 더 부합한 느낌이 나긴 나는데, 여기 되게 시끄럽다. 달성한 것 같으니까 운동은 끄겠습니다. 시리아 운동 종료해. 실외 걷기 이렇게 나오고요. 거리랑 칼로리랑 등반고도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. 오우, 조용한 데로 내려왔더니 소음계가 낮아졌어요. 뭐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저는 아이패드로 키노트를 할 때 요 워치로 리모트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리모컨 역할로 쓰기도 하고, 손 쓰고 있을 때 워치로 전화도 많이 하고, 되게 두루두루 워치를 잘 쓰는 편이에요. 애플워치를 정말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.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전 시리즈4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. 이전에는 한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루 반나절 정도, 더 열심히 쓰게 되면은 하루 정도 배터리가 가는 정도로 소모가 됩니다. 배터리 체감이 빨리 닳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. 저처럼 그냥 평소에 잘 때 충전하시는 분들은 그날그날 채워서 다음날도 쓰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. 이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한 일주일씩 쭉쭉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, 어쨌거나 시리즈4보다 5가 실생활 사용면에서 확실히 만족도는 있습니다. 워치 새로 샀는데 어떤 식으로 쓰는지, 또 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누구 온다. 모두 모두 안녕.